이렇게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최전선에 집결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채널A 취재진이 현재 전장에서 북한군의 동향을 감시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 관계자를 단독으로 인터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군이 돌격 훈련을 받고 있고 북한 노동자들이 점령지를 요새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러시아 점령지 내에서의 방해 공작 활동을 지원하는 우크라이나군 특수부대사나 국가저항센터.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북한군이 최전선 지역에서 돌격 훈련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задачі виставити і розуміли, як співпрацювати з підрозділами ЗСРФ. 러시아군이 북한군들의 신원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됐습니다. В основному вони тренуються в ночі. Вони так само їх позбавляють різних засобів інформації. Вони їх так не мали ніяких гаджетів, нічого керівців так не мали. І вони максимально обезпечують їх в комунікації з тими росіянами, які могли б цю інформацію оприлюднити.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은 폭풍군단 소속 특수부대여서 돌격보다는 후방 침투 등을 맞게 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돌격 임무도 맞게 될 수 있다는 정황이 나온 겁니다. 전문가들도 러시아가 교착된 전선을 깨기 위해 북한군을 앞세운 돌격 작전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합니다. 대규모 공격 작전을 감행하기 이전에 북한군을 선제 동원한 돌격 작전을 수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것이죠. 국가저항센터는 도네츠크 등 현재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를 동원해 요새화를 진행 중이라고도 밝혔습니다. вони будують різні фортифікаційні споруди, протитанкові, якісь бліндажі, також їх використовують і не тільки для військових споруд, а й для вони будують деякі цивільні об'єкти. 국가저항센터는 향후 추가 파병될 북한군에게 우크라이나에 투항하는 법을 알리고 싶다며 한국 측이 관련 정보를 북한에 전달하는 데 협조해줬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